안녕하세요. 저 숙제 좀 해가지고 왔어요. 저 24페이지 한번 봅시다. 자, 요약집 24페이지 보니까 뭐예요? 자, 제적공별 등록상. 요거 반드시 나오니까 외워야 돼요, 이거는. 자, 한번 외우고 진도 나가보죠. 여기. 자, 제적공별 등록상은 몇 문제예요? 최소 한 문제입니다. 한 문제에서 많게는 두 문제까지 출제가 돼요. 자, 첫 책은 뭐가 나와 있어요? 소재하고 집안. 소재와 집안은 어때요? 공통이죠. 이렇게 공통. 자꾸 외워야 돼요. 소재, 공통. 집은 뭐예요? 공통. 자, 제목은 뭐예요? 목도장. 자, 처음 오신 분들은 이제 봐봐요. 자, 제목에 목자 동그라미잖아요. 목자. 목자 동그라미잖아요. 거기. 자, 대장으로 가보죠. 대장에서 장짝으로 끝나는 거 뭐 있어요? 토지, 대장. 그 다음에 임야, 대장. 그 다음에 뭐예요? 제적도, 임야도 끝자리 딴 거예요. 그래서 목도장. 나머지는 등록이 안 돼요. 그래서 지목은 목도장.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축적은 뭐예요?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축도장. 그렇죠? 끝자리가 뭐예요? 도하고 장에만 등록된다. 그래서 지목, 목도장, 축도장. 면적은 뭐예요? 면장. 그렇죠? 면장. 자, 면적에 면자를 딴 거죠. 면하고 이렇게 해서 면장. 끝자리가 장자만 등록돼요. 그래서 면장. 자, 그 다음에 거기 토지 등 사이에서 사자 동그라미 쳐놔봐요. 사자. 자, 지난번에 사자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개별 공시지가에서 개자 동그라미 쳐놔요. 그래서 어떻게 해볼까요? 이렇게 해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옆에다 써놔요. 개사장. 그쵸? 자, 개가 뭐예요? 개별 공시지가. 사가 뭐예요? 토지, 동, 사유. 어디에만 등록되죠? 장에만. 그래서 개사장. 이렇게 해오는 것도 나요. 단어는 이렇게 올 거예요, 아마. 사계장이라고 좀 이렇게 오는데, 사계장보다는 개사장이 나아요. 개가 뭐예요? 개별 공시지가, 토지, 동, 사유. 그러면 끝자리가 뭐예요? 장에만. 자, 그 밑에 이제 경계. 경계는 뭐예요? 도산 경계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도각선, 도각선의 수치, 도면의 제명. 도면의 제명이 뭐예요? 도면의 이름입니다. 지적도면 지적도, 임야도면 임야도. 그래서 도면의 제명.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나타나면 뭘까요? 만약에 도면에 이렇게 나타났다. 이게 도면이라고 생각해요. 이 안에 이제 경계가 있겠죠. 필지. 이렇게 십자가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도면의 색인도가 돼요. 색인도. 여기에서 만약에 1, 2, 3, 4, 5다. 이쪽 도면은 몇 번 보라는 거예요? 1번. 이쪽은 4번. 여기는 3번. 여기는 여기 5번인가요? 5번. 뭐 1, 2, 3, 4, 5니까 이쪽에는 몇 번? 3번. 위에는 5번. 요거는 2번이에요. 요 2번이 뭐예요? 도면 번호가 돼요. 요거는 뭐가 될까요? 도각선. 도각선이 또 경계 그러지 말고. 자, 도면 안에 이제 필지가 있으면 요게 뭐예요? 요게 경계가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뭐가 나와 있죠? 도각선의 수치가 나와 있죠. 자, 그래서 도각선, 도각선의 수치, 도면의 제명, 색인도, 지적 기준점의 위치. 안개가 됐나 봅시다. 요거는 뭐예요? 지적 삼각점. 요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 지적 장갑 보조점. 요렇게 그려져 있으면 지적 보관점이 되죠. 자, 건축물의 위치, 구조물의 위치. 건축물의 위치 밑에다 뭐예요? 지목이 대표적으로 대라고 써놓으면 돼요. 대. 만약에 도면에 대가 나왔다. 그러면 건축물의 위치를 나타내요. 자, 그러면 도로라고 써놔요. 구조물의 위치에는 도로. 도로. 도자가 나온 것은 도로를 나타내죠. 그래서 건축물의 위치와 구조물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경계, 도각선, 도각선의 수치, 도면의 제명, 색인도, 지적 기준점의 위치, 건축물의 위치, 구조물의 위치. 요거는 어디에만 등록돼요? 도면에만. 자, 경계점, 경계점 간의 거리는 26회 때 출제되죠. 그 끝에 뭐라고 쭉 가봐요. 뭐라고 표시되어 있죠? 좌표. 그러면 일반 지적도가 아니라 어디 시행지역?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의 지적도. 뭐가 등록되죠? 경계점 간의 거리. 자, 그러면 이제 좌표 부호 보호도. 영어는 어디에만 등록돼요?
경계점, 좌표, 등록별만. 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소유권의 변동원인 일자. 요거는 뭐예요? 자, 요렇게 써놓으라고 그랬죠. 자, 소유자죠. 소유자에서 소자 따서 뭐예요? 자, 요렇게 써놓으라고 그랬죠. 뭐라고 써놨어요? 소대장. 자, 소유자는 뭐예요? 대장에만 등록돼요. 대장에는 몇 종류? 네 종류.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인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그래서 앞으로 해볼 때 소대장. 자, 밑에 소유권의 지분이라는 게 나와요. 지. 자, 지분에서 지 동그라미. 자, 그러면 지분에서 지자 동그라미 쳐놓고, 자,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라고 그랬죠. 뭐라고 써놨죠? 지, 대, 공. 대가 뭐예요? 대지권등록부, 공. 운명부. 그래서 많이 떨어지면 지대공 미사일로 소가 돼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대지권 비율과 전유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명칭. 요세 개는 어디에만 등록돼요? 대지권 등록부에만. 자, 구유문은 몇 자리? 19자리. 고 동그라미. 장번호에서 장 동그라미. 그래서 구유번호, 장번호 찾았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오라고 그랬죠. 고장. 자, 도면에는 뭐가 없어요? 고장이 없다. 도면에는 고장이 없다. 나머지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고가 뭐예요? 고유번호, 장번호. 그래서 도면은 뭐가 없다? 고장이 없다. 자, 도면번호는 이거죠. 자, 도면번호는 이제 처음 강의 듣는 사람들은 이렇게 써놔요. 여기 이제 아까 뭐라고 그랬죠? 도면의 색인도죠. 요 가운데 숫자가 뭐예요? 도면번호가 돼. 자, 도면번호와 관련돼서는 어디에 등록되죠? 바로 공대는 뭐가 없죠? 도면이 없습니다. 도면과 같이 비치하지 않거든. 그러면 공대는 뭐가 없어요? 도면이 없다. 공이 뭐예요? 공인지연명부. 대가 뭐예요? 대지권등록부. 뭐가 없어요? 도면번호가 없다. 이게 한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한 문제예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요 지적공별 등록사항과 관련돼서는 무조건 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지 않으면 못 풀어내요. 그럼 한번 봅시다. 요 정도 풀면. 자, 문제집을 가봐요. 오늘. 자, 21페이지 한번 봐봐요. 프린트 21페이지. 22번 문제 한번 풀어봐요. 자, 21페이지, 22번 문제. 22번 문제. 됐어요? 자, 대지권 등록부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 1번은 뭐가 나와요? 대지권 비율. 2번은 건물의 명칭. 소유권의 지분. 지자 동그라미 쳐놔봐요. 지. 아까 어떻게 오라고 그랬죠? 지대공. 그래서 대지권 등록부 등록되죠. 자, 4번에 뭐라고 써놨어요? 경계. 경계는 어디에만? 도면에만. 정답은 4번. 이렇게 되죠. 자, 4, 5번에 토지의 소유자의 변경된 날과 은인, 소유자 줄 서나봐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소유자는 소대장. 그럼 정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되죠. 이게 문제니까, 솔직한 말로. 이걸 틀린다는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틀리는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암기가 안 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자, 23번 문제 한번 풀어봐요. 자, 지적도 임야도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 정답은 몇 번이에요? 1번이죠. 일남도가 일남도 언급한 것도 없고, 2번 읽어봐요. 도각선과 거수치. 지적 도면에 뭐라고 써놨어요? 제명, 이름이죠. 아까 축정은 뭐예요? 축도장. 4번에 삼각점 및 지적 기준점의 위치. 5번에 건축물 및 구조물의 위치. 그럼 정답은 몇 번? 1번. 이렇게 나오죠. 자, 24번 풀어봐요.
자, 22번에 24번 문제, 22페이지. 자, 지적 공부와 등록상의 연결로 틀린 것은? 자, 그러면 1번의 소재부터 읽어야죠. 소재는 뭐예요? 공통. 오. 자, 아까 뭐예요? 사자, 토지이동사에서 사동을 하면 잡아요. 아까 뭐라 그랬죠? 계사장. 그렇죠? 계사장. 개별공시지가와 뭐예요? 토지이동사에는 어디에만? 장에만. 오. 자, 지분에서 지동그라미 찾아봐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지대공. 정답은 아직 안 나왔어요. 자, 전용 부분의 건물의 표시, 대지감 비율. 5번에 경계점 좌표도 높이의 색인도. 정답은 5번. 색인도는 어디에만? 도, 면에만. 요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자, 25번 문제 한번 돌아봐요. 25번. 자, 그 외운 거 생각해야 돼요. 소재 줄 전화봐요. 소재는 뭐예요? 공통. 임야대장 등록되네요. 아까 뭐예요? 계좌 동그라미. 아까 뭐라고 그랬죠? 계좌장. 장이네요. 등록되네. 자, 이번은 좌표. 좌표는 어디에 등록돼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건축물 및 구조물의 위치는 도면. 정답은 2번. 이렇게 되죠. 대지권 비율과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대지권 등록부. 맞네요. 자, 경계. 삼각점 및 지적 기준의 위치는 어디에만? 도면. 자, 소유권의 지분에서 지 동그라미. 지 하면 아까 뭐라 그랬죠? 지 대공. 그때 대공이죠. 자, 소유자에서 대장. 그러면 정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자, 28번 문제 한번 풀어볼래요? 자, 토지이동사유 줄 쳐놔봐요. 토지이동사유. 사자 동그라미. 자, 아까 뭐라고 그랬죠? 계사장. 장으로 끝나는 걸 고르라는 거죠. 정답은 3번. 무슨 대장? 토지대장. 그죠. 자, 29번 한번 풀어볼래요? 29번 말고 이 30번을 풀어야 되겠네요. 자, 25페이지 30번 문제. 정답은 2번. 뭐예요? 좌표에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 정답은 2번이죠. 자, 그러면 작년 기출 문제를 하나 풀어봐요. 32번 문제.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지적 공부와 등록사항이 연결이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1번의 소재는 뭐예요? 공통. 자, 고유번호 고자 동그라미. 아까 고유 고장은 어디만 없어요? 도면. 그럼 등록이 되네요. 자, 지번 뭐예요? 공통. 개별 공시지가에서 아까 뭐예요? 계사장. 이렇게 해서 등록되네요. 자, 경계는 어디에만? 도면에만. 건축물 및 구조물의 위치 어디에만? 도면에만. 소유권의 지분에서 지대공. 그러면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는 대지권 등록부. 정답은 4번. 자, 대지권 등록부에서 대지권 비율과 건물의 명칭. 그래서 맞네요. 정답은 몇 번? 4번. 봐봐요. 자, 지적 공부별 등록사항은 매년 출제가 됩니다. 작년에는 한 문제 출제됐지만 두 문제 출제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지적 공부별 등록사항은 수단과 방법을 이용해서라도 뭐예요? 외워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해만 하면 되는데 이해하기가 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요약집 와서 오늘은 몇 페이지로 나갑니까? 자, 26페이지. 자, 26페이지 몇번 나갈 차례예요? 바로 4번이 나갈 차례일 거예요. 4번에 뭐가 나와 있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자, 그럼 봐봅시다. 여기에서 가장 핵심은 뭐예요? 좌표예요, 이거요. 좌표. 항상 좌표라는 게, 우리가 이제 수학에도 무게중심이 있듯이, 항상 읽을 때 어떻게 읽으라고요? 이렇게 읽으라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렇게 읽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내공이 좀 쌓였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요. 뭐라고 써놨죠? 읽어봐요. 읽어보라니까, 뭐, 한글도 읽었는데 읽지는 몰라요. 여기죠. 사실인 간섭. 이렇게. 사실은 뭐예요? 판사가 알아? 몰라? 몰라. 그러면 사실은 누구만 알아요? 당사자. 요거 한번 읽어볼래요? 어떻게 읽어요? 간섭법. 이렇게 읽어야죠. 우리가 이제 억양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가 암기를 안 하려면 어느 정도 액센트를 두는 데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럼 여기는 누가요? 당사자. 여기는 법이죠. 그래서 판사. 그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봅시다. 가장 최근에 출제된 거. 사실인 간섭, 판사가 주장 입증한다. 어때? X. 누가? 당사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이 포인트야. 사실이 포인트. 여기는 뭐가 포인트예요? 간섭법이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서 핵심은 뭐라는 거예요? 좌표라는 거야. 좌표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옆에 이제 이렇게 청강이 듣는 사람은 세 개를 딱 써놔요. 자, 기존 수강생은 자꾸 외우고 계세요. 쉬는 시간 멀건 있지 말고. 좌표. 이렇게 해서 좌표. 그러면 좌표를 새겨서는 우리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거진 70%가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 자기가 이제 좌표를 써놓으니까 여기에다 이제 덧붙이면 되겠죠. 읽어봐요. 좌표 지적. 그렇죠. 좌표 지적. 우리나라는 그러면 좌표 지적도 뭐하고 있다?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네. 자, 경계를 좌표로 나타내니까 일반인이 보기 어렵다 싶다. 어렵다. 비용이 싸요? 비싸요? 비싸. 정확해, 안 정확해? 정확해. 그러면 좌표 지적은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 어때? X. 여기에서 일부 지역에서, 즉, 도시 개발 사업 지역에서.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여기는 좌표. 여기에다가는 면적을 붙여봐요. 좌표 면적.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전자 면적 측정법을 사용한다. 어때요? X. 뭐예요? 좌표 면적. 이건 눈으로 익혀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에서 포인트가 요게 뭐예요? 경이죠. 경 하면 어떻게? 눈으로. 경이의 측량. 한세번 정도 출제가 됐어요. 자, 경이의 측량은 전자 면적 측정법에 따른다. 어때? X. 뭐예요? 좌표 면적 계산. 그러니까 이렇게 눈으로 익혀요. 우리가 하도 과목이 많다 보니까 암기가 잘안 돼요. 그러면 눈으로 익혀놓으라고. 경하면 뭐예요? 경의 정량. 여기는 뭐예요? 좌표.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예요? 좌표 면적. 그죠? 자, 여기에서 좌표가 있으면 이렇게 이제 부호가 뭉쳐요. 부호가 되고 이렇게 써놔요. 부호도. 그럼 봐봐요. 요거는 따로 외울 필요가 없잖아요. 좌표가 뭉치면 부호, 부호도. 그러면 요 좌표 부호 부호도는 어디에만 등록돼?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잘라서 5를 써놔봐요. 그러고서 이렇게 좌표 부호. 좌표 부호는 대장에 가까운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요 부호도는 뭐예요? 뭘로 끝났죠? 도. 그래서 도면에 가까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대장은 몇 개? 대장은 여기서 두 개죠. 부호도는 하나. 그러니까 어디가 많아요? 요거죠. 그래서 읽어봐요. 대장에 치우친 도면이다라는 말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면에 치우친 대장이 아니라 뭐예요? 대장에 치우친 도면이다. 이렇게 의미가 따라요. 그러면 이거 봐봐요. 이거 보면 이걸 또 외우고 있어요. 뭐라고 했냐? 좌표 부호 보호도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만 등록된다. 그게 아니라 좌표가 모이면 뭐가 돼? 부호. 부호가 모이면 보호도가 돼. 그럼 봐봐요. X축, Y축 좌표 두 개네요. X축, Y축 좌표 두 개네요. X축, Y축 좌표 두 개. 그러면 좌표만 따지면 여섯 개잖아요. 여기 뭉치면 바로 점이 나오죠. 이렇게 점, 보도가 나오죠. 요건 이제 경계는 그러면 직선이에요, 곡선이에요? 직선. 연결해봐요. 연결했죠? 그러면 토지 영상은 몇각형?
장각형. 저희가 토지가 관련된 업무를 할 때, 토지 현상은 정확하게 알고 싶으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떼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경계점 좌표가 4개다. 토지 현상은 사각형, 5개면 오각형이 된다라는 겁니다. 간혹가다 지문이 이렇게 나와요. 경계점 좌표가 3개일 때, 토지 현상은 사각형이다. 어때? X. 그래서, 자, 좌표가 모이면 뭐가 돼요? 뭐가 모이면 뭐가 오도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요 측면에서 한번 눈으로 익혀놓고, 그러면 거기 한번 봅시다. 등록사항으로 가봐요. 1번에 뭐가 나오죠? 서재. 2번은 지번. 서재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공통. 지번은 공통. 좌표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자, 1번 오른쪽 고유번호 고자 있죠? 아까 도면에는 뭐가 없어요? 보장이 없다. 나머지는 있다. 그러면 등록된다는 소리잖아. 자, 그러면 2번에 무슨 번호? 도면 번호. 아까 공대는 뭐가 없다? 도면이 없다. 나머지는 등록된다. 그럼 등록된다는 소리네. 자, 3번에 필지별 경계점 등록부의 장번호, 장 동그라미.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도면에는 뭐가 없다? 보장이 없다. 나머지는 있다. 이렇게 되면. 자, 4번에 부호 및 부호도. 그러면 여기 봐봐요. 부호 및 부호도. 자, 좌표가 모이면 뭐가 돼? 부호. 부호가 모이면 부호도. 요세 개는 어디에만?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자, 그러면 거기, 지난번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 등록사항을 안 외우더라도 유추를 한번 해봐요. 거기, 자, 1번에 소재, 지번, 좌표,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여백이 좀 있으니까, 요렇게 한번 자기가 두 필지를 한번 생각해봐요. 요렇게. 자, 여기가 만약에 갑이라고 생각해봅시다. 여기 갑 필지고 여기가 을 필지예요. 여기 무슨 점이죠? 경계점 좌표죠. 한번 봐봐요. 생각을 해봐요. 요 경계점 좌표는 갑 거예요? 을 거예요? 아니죠. 갈 것도 아니고 올 것도 아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X잖아. 소유자가 등록되지 않아요. 요점에는 지목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지목 X. 지목 X. 자, 점에는 면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면적 X. 점 자체는 축척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축척이 X가 되죠. 요거 한번 읽어봐요. 요거 뭐예요? 경계. 그래서 경계. 경계는 어디에만 등록돼요? 도면에만. 그럼 결론적으로 생각해봅시다.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뭐가 없어요? 소유자도 없고, 지목도 없고, 면적도 없고, 축척도 없고, 경계도 없어. 그러면 일반인이 보기 어려우시오? 어렵죠? 그러면 요걸 커버를 해놓는 거야. 무슨 대장으로? 토지 대장으로. 요거는 뭘로 커버해요? 지적도.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은 뭘 비춰한다? 토지 대장과 지적도. 자, 그러면 왜 그러면 요게 없어졌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난주에 배웠던 거. 자, 토지의 고유번호죠. 안개가 된 나무 봅시다. 무슨 구역? 행정구역. 영어는 무슨 표시죠? 대장. 영어는 뭐예요? 지번. 앞에는 본번, 뒤에는 부번이죠. 1함은 토지대장, 2함은 대장, 3번함은 없죠. 삭제가 됐죠. 왜 삭제가 됐을까요? 봐봐요. 토지대장 지적도를 함께 비치하잖아. 그러면 3번은 무의미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3번이 그래서 삭제가 된 거예요. 1은 무슨 대장? 토지대장. 2는 임야대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그래서 일반인이 보기가 어렵다 싶다. 어렵다라는. 그러면 이것도 뭐 감으로 우리가 찍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이제 몇개 정리해 봅시다. 기타.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읽어봐요. 지목. 지목하면 아까 어떻게? 목도장. 경계는 도면. 면적은 면장. 소유자는 소대장. 고로 등록되지 않는다. 이렇게. 자, 이번과 관련돼서 지적확정 측량 줄쳐놔 봐요. 축적 변경 측량 줄쳐놓고, 우리 측강에 듣는 사람은 지적 동그라미, 그래서 축 동그라미, 그래서 항상 이렇게 외워요. 지축. 그래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반드시 비치할 지역을 골라라. 그럼 뭐예요? 지적확정 측량과 뭐예요? 축적 변경 측량. 읽어봐요. 지축. 그래서 작년에 출제된 지문이고요. 자, 3번은 일반인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읽어봐요. 무슨 더? 지적도를 별도로 비치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따로 읽고 토지대장도 하나 써놔요. 토지대장.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반드시 뭘 비치한다? 토지대장과 지적도.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또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경계점 좌표가 뭘까요? 4개. 그러면 경계는 직선이에요, 곡선이에요? 직선. 최장이에요, 최단이에요? 최단. 그럼 연결해 봅시다. 자, 연결하니까 토지 형상은 백각형, 사각형. 읽어봐요. 경계 읽어봐요. 경계. 그러면 경계 결점과 경계 복원은 요걸 알아야죠. 요게 뭐예요? 좌표. 그래서 거기 한번 봅시다. 토지의 경계 결점과 좌표상의 복원은 뭐에 따른다? 좌표. 좌표를 동그라미 딱 쳐놔요. 그래서 여기 이제 토지의 경계 결점과 지표상 변화는 도면에 의한다. 어때? X. 도면이 아니라 좌표라는 거예요. 그걸 도면으로 장난친다고. 도면. 도면이 아니라 뭐예요? 좌표. 자, 이번에, 자, 그러면 봐봐요. 우리 경계점 좌표도 놓고는 어디 시행적이에요? 도시개발사업장이죠. 축척을 몇 분의 1을 사용해요? 500분의 1. 농지정리사업지구는? 1000분의 1.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봅시다. 만약에 500분의 1에서 6000분의 1로 변경 사용한다고 생각해봐요. 대에서 소로 갔어요? 소에서 대로 갔어요? 대에서 소. 축척 변경은 소에서 대로 가요? 대에서 소로 가요? 소에서 대로 가요? 소에서 대. 영어는 어디에서 들어갔죠? 대에서 소. 원칙에서 벗어났죠? 그래서 미리 누구의 승인을 요한다? 시도지사 승인. 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미리 두 번째 줄. 미리 시도지사 승인을 얻어 몇 분의 1까지? 6천분의 1까지 말할 수 있다. 작성할 수 있다. 그러면 요 옆에다가 뭐 하나 또 정리할 게 하나가 있어요. 요거는 시험에 그렇게 많이 출제되지는 않는데 매년 간접적으로 출제되는 게 하나가 있죠. 요 옆에다 요렇게 하나 또 하나 써놔봐요. 자, 시도지사 승인. 작년에 간접적으로 해서 2.5점짜리 지문으로 나와서. 그러면 시도지사 승인과 관련돼서 또 뭐예요? 자꾸 해오라고요. 능력에서. 안, 자, 지, 그 다음에 축. 전, 이렇게 오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반이 뭐예요? 반출. 그 다음에 지가. 지범 변경. 지범 변경. 자, 축척 변경. 그 다음에 전산 자료 이용. 이렇게 나오죠. 그럼 전산 자료 이용과 관련돼서 전국 단위는 뭐예요? 국시지. 시도 단위는 시지. 그러면 반이 뭐예요? 반출. 지범 변경. 축척 변경. 전산 자료 이용. 그렇죠. 전산 자료 이용. 그러면 무슨 줄 봐요? 반지 축전. 에어도 써먹지를 못한다는 거야. 써먹지를 못해요. 그럼 여기에다가 뭐예요? 하나 더 추가하면 이제 다 정리가 된 거예요. 미리 누구의 승인? 500분의 1에서 6000분의 1로 변경할 때 미리 누구 승인? 시도지사 승인. 그게 밖에 없어. 시도지사 승인은 요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요거 반지 축전 하나하고 500분의 1에서 6000분의 1로 변경할 때 미리 누구의 승인을 요한다? 시도지사 승인. 그래서 자기가 자꾸 외워야 돼요. 무슨 축전? 반지 축전.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저쪽으로 한번 몇 페이지로 가냐면 문제집으로 가봐요. 자, 작년에 이제 기출문제를 한번 찾아봅시다. 거기 이제. 자, 48번 문제 한번 봐봐요. 자, 38페이지 48번 문제. 자기가 안 배웠다고 생각하지 말고, 요 48번을 자기가 요걸 가지고 문제를 풀수 있는 거. 여기 한번 봐봐요. 일단 요거부터 한번 외워갑시다. 봐봐요. 시도지사 승인. 읽어봐요. 반지, 축전. 반이 뭐예요? 반출. 시범 변경, 축적 변경, 전산 자료 이용. 자, 여기서 한번 문제에다 갖다 붙여봐요. 48번 문제. 자, 선생님, 저안 외웠습니다. 그러지 말고요. 하나라도 제대로 한번 응용해서 한번 풀어봐요. 외워졌으면. 자, 48번 문제 봐봐요. 공공농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축척 변경이 심의 의결 사항으로서 뭐에 틀린 것은? 그러면 거기 3번 질문 봐봐요. 축척 변경이 뭐라고 써놨어? 승인. 승인은 누가 해? 시도지사. 정답은 3번.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에 나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 사실. 근데 사실 외워놓고도 써먹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거야. 써먹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외우면 뭐해요? 외우면 뭐해? 저는 그게 속상해요. 우리 누님들이 왜? 애움은 연결을 못하니까, 연결하는 못하니까. 그러면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다시? 여기 봐봐요. 시도지사 승인은 뭐예요? 반지, 축전이잖아. 왜 그걸 활용을 못 해먹냐, 이거죠. 반출, 지, 지방 변경, 축척 변경, 전산 자료 이용. 읽어봐요.
반지 축전. 26회 때도 간접적으로 출제됐고, 27회 때도 간접적으로 출제됐고, 25회 때도 간접적으로 출제됐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면 시도지사 승인이 나오면 읽어봐요. 뭐라고? 반지 축전. 그러면 벌써 요거 감각이 있는 사람은 요거 봐봐요. 충분히 문제를 요것만 외웠더라도 문제. 바로 외워서 바로 문제에 접목시킬 수 있는 사람. 그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봐봐요. 48번 문제를 풀고 제가 뭐예요? 제가 지금 지난번에 강의는 이렇게 했거든. 봐봐요. 자, 축척변경위원회가 있어요. 축척변경은 축으로 시작했죠. 뭘로 시작했어요? 취업. 취업과 관련된 업무를 한다 그랬더니 봐봐요. 1번에 치읓, 2번에 치읓, 3번에 치읓, 4번에 치읓, 5번에 치읓. 어이구, 이거 큰일 났네. 자,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틀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여러분, 문제집을 봤거든, 제가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외워놓고도 써먹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써먹지도 못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시도지사 승인 읽어봐요. 반지축전이잖아. 그러면 뭐예요? 반출, 지번변경, 축적변경. 읽어봐요. 전산자료용. 하나 더 한다면 500분의 1에서 600분의 1. 그러면 시도지사 승인과 관련돼서는 요것밖에 없어. 다섯 개밖에 없어. 나머지 승인이 나오면 무조건 X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올해도 역시 출제 예상이 돼요. 올해도 역시 출제 예상이 되고 올해는 그러면 어디에서 출제 가능성이 높을까요? 여기 나오겠죠. 축적변경. 자, 축적변경은 언제나 시도지사 승인을 가한다. 어때? X. A 조건이 두 개가 있어. 그래서 올해 축적변경의 절차가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 한번 읽어봐요. 다시. 무슨 축전? 반지 축전. 그럼 시험장 가서 마음이 급하니까 여유를 가져요. 반하면 반출. 지하면 지방변경. 축축적변경. 무슨 자료? 전산자료.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자기가 이제 시험장에 가서 마지막으로 이제 딱 볼 거 스킵해서 5분 동안 시도지사 승인 그러면 또 뭐예요? 시험 보기 전에 반지 축전 한번 외쳐보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반이 뭐예요? 반출, 축적변경, 전산자료형, 지방변경. 오케이. 그러면 자기가 자 요약집 26페이지로 다시 돌아와서 4번에 경계점 좌표도 놓고 이제 전기가 다 끝난 거예요. 이걸 태도로 해서 자기가 문제를 응용할 수 있는 거 그게 진짜 실력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두시고 자 5번에 뭐가 나오죠? 자 도면이죠. 도면은 거기 일반적 등록사항으로 가보죠. 소재 공통, 집안 공통, 자 지목은 목도장. 여기에서 지목이 나올 때 특히 조심해야 돼. 지목은 자 도면이에요. 도제자장이에요. 도면이죠. 토지대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잡아요. 도면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러면 자, 지문에 자 지목은 정식 명칭으로 표기한다. X. 도면은 무슨 명칭? 약식 명칭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실수가 많아요. 그거는 또 실수가 많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토지대장 임야대장은 무슨 명칭이다? 정식 명칭. 지적도 임야도는 약식 명칭. 원칙은 뭐예요? 두 문자. 거기 뭐라고 써놨어요? 차문자. 차문자 하면 또 여기 밑에다 이렇게 써놔야죠. 장, 자, 전, 언. 그렇죠? 장이 뭔데요? 장이 공장용지. 차가 뭔데요? 주차장. 천이 뭔데? 하천, 언이, 유, 언지.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 그러면 도면은 이제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만약에 이 도면을 보고 다음 중 설명을 한 거다. 17. 17이 뭐예요? 집안이죠. 주가 뭐예요? 지목이죠. 그러면 다음 중, 자, 요 1번, 다음 중 1번에 대해서 기억은, 자, 17번으로서 주차장을 나타낸다. 어때? X. 뭐예요? 주유소 용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응용이 된단 말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18도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도로. 자, 19번이 처리로 돼 있다. 무슨 용지? 절도 용지라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차문자는 몇 개? 4개. 읽어봐요. 장, 차, 전, 언. 그럼 작년에 지목은 이렇게 출제를 했어요. 한 지문은. 도면에 보호로 표시한다. 맞죠? 그게 이제 작년에 출제된 지문이라고. 도면에는 뭘로 표시한다? 보호. 원칙은 두 문자. 예 조건은 차문자. 차문자. 차, 전, 언. 마무리. 자, 4번의 경계는 도면에만 등록되고요. 자, 1번에 무슨 도 가시 읽어봐요. 도면의 색인도, 도면의 제명. 제명은 도면의 뭐라고 해? 이름. 축척은 축도장. 3번은 도각선과 그 수치. 4번은 이제 별표 하나 따로 해놓고 정리해줘야죠.
26회 때 2.5점짜리죠. 좌표에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 어디 시행지역? 읽어봐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에 한한다. 그래서 아까 뭘로 표시했죠? 좌표. 이렇게 했죠. 5번의 선각점 및 지적균형점의 위치, 건축물과 구조물의 위치. 요게 이제, 대표적으로 요거는 어디에만 등록된다? 도, 면에만. 자, 도면의 축척과 관련돼서 여기 한번 봐볼래요? 자, 도면의 축척과 관련돼서는 여기 이제 설명을 들어봐요. 자, 스타트 한번 끊어보죠. 어디서, 요것부터 스타트합니다. 요거 분모의 분자예요. 분모, 분모 두 배, 1200분의 1. 자, 분모 두 배, 2400분의 1. 요렇게 나가요, 쭉쭉. 여기에서 1000분의 1. 자, 분모 두배 하면 2000분의 1이죠. 건너뛰어요. 몇 분의 1? 3000분의 1이 되네. 분모 두 배, 6000분의 1. 그럼 지적도의 법정 축적은 몇 가지? 7가지. 일반 축적은 1200분의 1이 되고요. 자, 그러면 임의하도는 몇 분의 1이에요? 3000분의 1과 6000분의 1. 여기 일반 축적은 6000분의 1이야. 임의하는 넓어요, 좁아요? 넓죠. 그러니까 한꺼번에 쏘아줘야 되거든. 그래서 소축척을 사용해야 돼. 간혹 가다 헷갈려. 만약에 지문에 등장할 때. 임의하도는 3000분의 1과 6000분의 1을 사용하나. 일반 축척은 3000분의 1이다. 이런 말 하지 말고. 자, 임의하는 넓어요, 좁아요? 넓어. 한꺼번에 쏘아주려니까 가장 작은 소축척을 넣어줘야 된다고. 그럼 거기 봐봐요. 도면의 축척, 그래서 지적도. 이렇게 오는 거보다 500분의 1, 600분의 1, 1000분의 1, 1200분의 1, 2400분의 1, 3000분의 1, 6000분의 1. 이렇게 오는 거보다 약간의 규칙을 생각하면서 오라고요. 봐봐요. 스타트. 500분의 1과 600분의 1. 여기서부터 먼저 스타트하라고. 분모 두 배. 1200분의 1. 여기는 2400분의 1. 요거는 1000분의 1 건너뛰고, 3000분의 1, 6000분의 1. 금방 이루어진다고. 자, 그러면, 자, 1200분의 1에다가 동그라미 딱 쳐놓고. 자, 임의하도는 두 가지 축척을 사용해요. 몇 분의 1? 3000분의 1과 6000분의 1. 여기에서 동그라미 칠 거는 6000분의 1. 그래서 도면은 요거 가지고도 자기가 활용을 해 먹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도면 자체는. 그래서 그 정도 의미를 잡아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 가봐요. 지적 공부의 관리와 공개. 매년 여기에서 한두 개 지문이 나오잖아요. 요거는 외워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봐봐요. 자, 지적 공부는 토탈 몇 종류다? 토탈 한다면 8 종류가 되죠. 크게는 거기 봐봐요. 쓸 필요 없이. 뭐가 있죠? 가시적 지적 공부. 읽어봐요. 불가시적 지적 공부가 있어. 그러면 가시라는 것은 형태가 있는 거고, 불가시적 형태는 무형적 측면이란. 이게 7개가 있고, 요게 하나가 있어. 더하니까 몇 개다? 8개. 왜 그러면, 요 가시적 지적 공부와 불가시적 정보에 왜 나눠 놓느냐? 실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보관 관청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두 가지를 크게로 편제로 나눠 놓은 거라고. 그럼 거기 봐봐요. 지적 공부는 옆으로 툭 쳐봐요. 무슨 공부? 가시적, 불가시. 이건 되는 거예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인지연명부, 대지권도 놓고, 요네 개를 뭐라 그랬어요? 대장. 지적도 임야도를. 도면. 그러면 경계점 좌표도 놓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대장 형식의 도면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요걸 합쳐서 뭐예요? 가시적, 지적 업무. 그러면 어디에서 보관하는지 관리 한번 봐봐요. 무슨 소관청? 지적 소관청. 어디에? 지적 서고. 무슨 버전? 연구 버전이야. 그러면 거기 밑에 보니까,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반출. 반출입니다. 자, 반출하면 뭐예요? 반출은 원칙적으로 반출이 돼, 안 돼? 안 돼. 그럼 예외적 반출 사유 두 개가 있네. 1, 2번 묶어서. 무슨 지변? 천재 지변. 천재 지변이 뭐예요? 여기 한번 봅시다. 이게 뭐예요? 이게 지적소고야. 지적소고에 지금 불타고 있어요. 지금 불타고 있으면 내보내야 돼, 안 해? 내보내야죠. 그게 천재지변이라는 거야. 불가항력이라는 거예요. 불가항력. 그래서 천재지변이 또제 별명이라고 그랬죠. 자, 이 별명이 제일 좋더라고, 제 별명 중에. 여기 한번 봐봐. 천번 봐도 재수없고, 지금 봐도 변함없는 사람. 그래서 천재지변. 이건 종로 수강생들이 하나 쳐준 겁니다. 성냥님. 그래서 한 십몇 년 강의할 때 천재지변. 쟤는 재수없어. 천번 봐도 재수없고, 지금 봐도 변함없는 사람. 천재지변. 자, 그러면 거기 봐봐요. 그러면 A조건으로 거기 밑에 무슨 성인이 있죠? 시도지사 성인. 그럼 봐봐요. 자기가 여기 이제 원칙은 반출이 돼야 안 돼. 안 돼. A조로 천재지변과 시도지사 성인. 그러면 봐봐요.
자, 지적 공부 반출시. 천재 지변 시에만 지적 공부를 반출할 수 있다. 그때 X. 문제가 그렇게 나오는 거야. 천재 지변도 있고, 누구 성인? 시도 지사 성인. 자, 그럼 봐봐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자. 뭐라고 써놨죠? 의정부 시장. 의정부 시장이 뭐예요? 의정부 시장이 지적 공부를 반출하고 싶어. 한번 봐봐요. 의정부 시장이 뭐예요? 반출하고 싶어. 누구의 성인을 얻으면? 경기 도지사의 성인을 얻으면 반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 응용 문제도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앵무새가 돼서는 안 돼요. 천재지변, 그 다음에 시도지사 성인. 해놓고, 자, 봐봐요. 가시적 시장 공부는, 가시적 시장 공부에서 의정부 시장은, 의정부 시장이 경기 도지사를 성인을 얻어서 반출할 수 있다. 맞잖아요. 무슨 반출? 예적 반출 사유. 그렇잖아요. 그렇게도 응용이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옆에 가니까 공개는 어디에서 해요? 지적 소관성. 그러면 해오면 되는 거예요, 이제. 봐봐요. 자, 가시적 지적 공부는 어디? 지적 소관성 어디? 지적 소거. 무슨 버전? 연구 버전. 원칙은 반출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예적 반출 사유. 천재지변이나 시도지사 성인. 특징은 관리는 지적 소관성. 이렇게 돼. 자, 불가시적 지적 공부는 무슨 파일? 지적 과일, 어디에서 보관해요? 지적 전산, 자, 지적 전산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한 경우, 이게 지적 과일이에요. 옆으로 가볼까요? 시도지사, 어디? 시장, 군수, 구청장.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다섯 자로 온 지금 뭐예요? 이게 지적 소관청이거든. 그러니까 시도지사 지적 소관청이 관리합니다. 자, 정보 관리 체계, 무슨 버전? 연구 버전. 자, 공개로 가볼까요? 지적 소관청 또는 뭐예요? 읍면동장 찾았어요? 왜 읍면동장까지 확대될까요? 잔산화됐기 때문에. 그래서 읍면동, 그렇죠? 자, 거기 밑에 이제 외울 게세 개가 있어요. 자, 1번에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 구축, 구축 동그라미잖아요. 그러면 요 지적 공부는 누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자, 이번에 지적정보 전단 관리 설치 운영권자도 누구다? 국토교통부 장관. 그러면 봐봐요. 저 16회 때인가요? 여기 한번 접어볼게요. 읽어봐요.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 기출문제예요. 읽어봐요.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는 누가 설치 관리하는가? 1번에 지적소관청, 2번에 시도지사, 3번에 국토교통부 장관. 어디? 국토교통부 장관. 기가 막혀, 기가 막혀요. 얼마나 쉬운지. 조금만 해오면 문제 같지 않는 문제들이, 뭐, 열 문제는, 자, 19문제는 문제 같지 않는 문제들이야. 전부 보면. 자, 그러면 그 밑에 한번 봐볼래요? 3번. 자, 전산 운영 시스템, 전산 운영 줄잖아요. 누가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다시 구축 그러면 외워야 돼. 구축 그러면 누가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지적정보 전단관리 설치 운영권자는 누구예요? 국토교통부 장관. 관리 운영은 누가 하죠? 국토교통부 장관. 여기서는 매년 이제 요 속에서 한두 개나 하나 지문이 만들어져요. 요거는 이해 자체가 필요 없어요. 그냥 숙지하면 되는 거지, 암기하면. 그래서 공개와 관리 한번 의미를 잡아두셔야 되고. 자, 제4절 무슨 공부? 부동산 종합 공부. 자, 부동산 종합 공부는 여기 한번 봅시다. 자, 부동산 종합 공부는 종합이에요. 종합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툭 쳐요. 뭐라고 써놨어? 지적소관청이야. 지적소관청이 뭐예요? 등록 관리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부동산 종합 공부 누가 하죠? 지적소관청. 그 문제 나가요. 부동산 종합 공부는 부동산 종합 공부에서 관리 시스템의 구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다. 어때? X. 누가 하죠? 지적소관청이야. 무슨 공부예요? 기타 공부죠. 그러니까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한번 봅시다. 자, 1번에 기억에 지적소관청,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에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 운영을 위해서 부동산 종합 공부를 관리 운영한다. 자, 니은 가봐야죠. 자, 니은은 아주 중요합니다. 별표를 따로 하나 해놔요. 자,
자, 지적 소관청은 일단 줄쳐놓고요. 부동산 종합 공부, 부동산 종합 공부 줄쳐놓고요. 영구히 보존하며 부동산 종합 공부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비하여 이를 별도로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 자격을 구축 동호라고 전화봐요. 자, 이거는 이렇게 장난친다고. 봐봐요. 똑바로 안 해오는 사람은. 일본은 그러면 기억을 뭐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종합공부를 영구히 보존해야 되며,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틀리겠죠? 부동산 종합공부는 누가 구축해? 지적소관청. 자, 지적공부는 누가 구축해? 국토교통부 장관. 그래요. 그거, 그렇게 이제 장난을 치는 시스템 구조라고. 그래서 니은 확인해 줘야죠. 자, 디귿의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을 관리 동그라미.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지적소관청이 상시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제공 동그라미. 그럼 제공하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부동산 종합공부의 정정은 누가 합니까? 관리기관의 장이 하는 거 아니야. 자, 여기 봐봐요. 생각을 한번 해봐요. 상식적으로 봐요. 등기부. 등기부를 지적소관청이 권쳐? 안 권치잖아. 그러면 등기부를 권치면 누가 권쳐요? 등기소 등기관이 권치잖아. 그래서 그러면 등기관은 권기관이 권쳐놓고 어디에다 통지해줘야 돼? 지적소관청에. 그렇게 이제 시스템 구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엄밀 리얼을 보죠. 자, 지적소관청 부동산 종합공부의 정확한 등록 관리를 위해서 일필요한 경우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의 장은 읽어봐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뭐 해야 된다? 제공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공통점은 뭐예요? 지적소관청이 한다. 그래서 부동산 종합공부는 읽어봐요. 누가? 지적소관청이 관리한다라는 거죠. 자, 등록사항과 관련돼서 그러면 기억을 봐봐요. 자,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찾아서요. 그래서 토지의 표시 현관편 딱 꺼놓고, 자, 리언의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그러면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3번은 리언은 부동산 뭐에 관한 사항? 가격에 관한 사항이야. 가격 보상에 관한 사항이 아니에요. 그럼 여기 한번 봅시다. 네, 4번이죠. 25의 기출문제야, 25의 기출문제. 자, 여기 뭐라고 써놨어? 읽어봐요. 토지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 보상에 관한 사항,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정답은? 4번이죠. 이건 해줄 수가 없어요. 자기가 외워야지. 그렇잖아요. 외우세요. 이게 그래서 25회 때는 뭡니까? 25회 때는 여기에 별표가 5개였어요. 왜 5개였을까요? 부동산 종합 공부가 신설이 됐거든. 신설이. 그래서 바로 여기에 출제가 된 겁니다. 근데 왜 그러면 토지의 표시를 형광펜 전호라고 그러냐? 요거 한번 읽어봐요.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는 몇 개? 6개. 뭐예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대표적으로 읽어봐요. 부동산 종합 공부도 뭐가 등록된다? 지목이 등록된다는 거야, 지목. 자, 그러면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지문에 뜰수 있겠죠. 부동산 종합 공부에는 지목이 등록되지 않는다. 어때? X. 그러니까 우리 지적 공부 중에 지목이 등록되는 거몇 개가 있어요? 네 개가 있죠. 아까 목도장, 지적도, 임야도, 토지대장, 임야대장. 대표적으로 기타 공부인데 지목이 등록되는 거 뭐가 있다? 부동산 종합 공부가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 종합 공부의 등록 사항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여기 봐봐요. 종합이니까. 자, 토지,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그럼 요거는 뭘 등록하겠다라는 거예요? 지적 공부의 내용을 등록하겠다라는 거야. 종합이니까. 읽어봐요. 요거 두 번째는.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이거는 뭘까요? 건축물 대장. 그렇죠. 건축물 대장을 기록하겠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한번 해봐요. 외우지 않더라도. 여기 읽어봐요. 3번은. 부동산, 자,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요거는 공법에서 뭘 하느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봐봐요. 부동산, 가격이죠. 가격이라는 것은 우리 이제 가격이. 그게 종합공부에 들어가겠죠. 아무래도.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여기 보상. 보상에 대해서 무슨 종합공부에다 보상을 집어넣습니까? 종합공부 상식적으로 봐더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외우더라도 어떤 감각적으로 외워놓든지 아니면 자기가 감각적으로라도 못 외우면 그냥 외우든지 그냥 둘 중에 양다리를 거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럼 결론적으로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관리는 누가 한다? 지적서 관찰. 그러면 부동산 종합공부와 관련돼서 우리 기출문제가 어떻게 출제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앞으로 가보죠. 문제집으로 한번 가봐요. 자꾸 갔다 갔다 하는 것은 접목을 시켜보라는 겁니다. 자, 몇 번이 있냐면 26번 문제를 봐봐요. 자, 23페이지 26번 문제. 자, 한번 풀어봐요. 금방 배웠으니까 따끈따끈할 때. 26번 문제. 페이지가 약간 다른가 봐요. 정답은 4번. 그렇죠, 4번. 자, 그러면 뒷장을 넘겨서 27번 문제 가만히 생각해봐요. 그럼 생각을 해. 상식적으로도 한번 생각해봐. 토지용 계획 확인서를 지적성 관청이 정정할 수 있어? 정정할 수 있어? 없잖아. 평정 관청이 건축한 거지. 그럼 한번 생각하고 한번 풀어봐요. 27번. 자, 가만히 논리가 안 맞는 게 있어요. 가만히 천천히 읽어봐. 1번은 맞아요? 틀려요? 맞죠. 2번은? 맞죠. 3번은 논리가 안 맞죠. 봐봐요. 지적소관청은 부동산 정확공부의 불일치 등록사항에서 등록사항은 정정하고 왜 자기가 정정을 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통보받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만약 불일치에 대해서 불일치가 있으면 뭐예요? 관계기관장에게 뭐예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거지 정정할 수는 없다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기가 어떻게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왜 자기가 뭉쳐 정정을 하냐고. 한번 생각 한번 해봐요. 논리가 안 맞죠? 예. 그러니까 여유가 있으면 문제 다 풀어낼 수 있어요. 앞뒤 문맥이 안 맞는 문맥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럼 3번은 X거. 자, 4번은 어디? 자, 지적소관청 부동산 종합공부의 정확한 등록 및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는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장에게 읽어봐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야, 토지용 계획 확인서가 좀 불일치한 것 같아. 그러면 봐요. 자, 자료를 좀 제공해달라. 요렇게는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5번에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지적소관청이 읽어봐요. 상시적으로 관련 정보를 뭐 해야 돼? 제공해야 된다. 고로 정답은 몇 번? 3번. 여기에서 또 출제될 수 있는 게 몇 번이에요? 1번하고 2번은 기본적으로 출제가 될 수 있는 거야. 올해도 역시. 이제 1번하고 2번은 잘. 근데 2번은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 호시탐탐. 호시탐탐. 2번은 어떻게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지적소관청을 뭐로?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또 나올 수 있다는 거야. 2번 질문은. 그래서 하나만 더 풀어보죠. 자, 작년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작년 기출문제가 하나 있을 거예요. 거기 한번 찾아봐요. 자, 작년 기출문제가 35번인가요? 예, 35번 풀어보세요. 35번인가요? 33번이죠. 자, 풀어봐요. 이제 다 배웠으니까.
자, 정답은 몇 번? 3번이죠. 1번은 맞죠. 자, 부동산 종합공부를 열람, 부동산 종합공부의 기록상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누구한테? 지적소관청이나 누구한테? 엄연동장에게. 자, 이번에 지적소관청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정정을 위하여 등록사항 상호간에 일치하지 않는 사항을 일감하여 확인 및 관리해야 되고, 토지 소유자는 부동산 종합공부의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에 따른 자, 지적공부의 등록상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이나 읍면동장에게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어때요? 엑스죠. 정정 신청은 토지 소유자가 하는 게 아니야. 누가 하는 거죠? 지적소관청이 하는 거지. 자, 4번은 토지 영리 규제에 관한 사항은 자,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이다. 또 출제됐네요. 25회 때도 나오고. 5번의 지적소관청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의 등록사항 간에 일치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 등록사항을 읽어봐요. 정정을 뭐할수 있다? 요청할 수 있다. 그럼 영어는 문제를 모르더라도 약간의 읽다 보면 감이 와요. 3번이 틀렸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 봐봐요. 아까 부동산 종합공부는 누가 관리해? 지적소관청.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지적소관청 1번에 무슨 소관청이 나와? 지적소관청. 2번은 지적소관청. 3번은 토지소유자. 4번은 저거는 토지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 내용이니까. 5번 무슨 소관청? 지적소관청. 그러면 뭐예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이렇게 찍을 수도 있네요. 누가 주체? 부동산 종합공부는 누가 관리하니까? 지적소관청. 그러면 그 정정은 누가 요청을 한다? 지적소관청이. 그래서 이걸 이용해 먹을 수 있느냐 하면 아까 부동산 종합공부는 누가 관리하는데? 지적소관청. 그러니까 이건 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1번에 지적소관청, 2번에 지적소관청, 3번에 토지소유자, 5번 지적소관청. 그럼 지적소관청이 많아요? 토지소유자가 많아? 그럼 왜나 모르겠다. 3번 찍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감각적으로도 문제를 보여. 그게 바로 그렇게 찍은 사람이 바로 뭐예요? 그날 뭐가 온 거예요? 직신이 오는 거야. 직신이 오는 거야. 너무 어렵게 생각, 문제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문제 도구마에 빠져버려요. 쉽게 생각하는 거는 쉽게 접근하는 것은 쉽게 접근해 주는 겁니다. 아, 딱 보고, 에이, 토지 소유자는, 이거 뭐, 끄고 넘어가면 그러면 합격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문제를 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그래서, 자, 거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계속 들어가겠습니다.